다이어트하면 무조건 양배추를 삶아 먹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이어트에 꼭 섭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식이섬유인데 양배추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그래서 포만감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참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역시 고기! 돼지 먹어야지, 돼지. 돼지가 부위별로 지방 함량이 다른데 삼겹살이 아니라 이렇게 목살 종류나 아니면 다리살 쪽을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더 적절하죠. 지방이 적으니까. 예. 양념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아, 저거 또 양배추에 또 싸서 드시는 거 아니겠지? 아, 고기는 언제나 옳죠. 어, 부추, 사과. 야. 약간 깍둑썰기로 사과, 이렇게 깍두기처럼 해서 부추에다가 먹으면은 굉장히 식감도 괜찮고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엉킨 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킨 살이 결국 이제 지방이 덕지덕지 엉킨 거잖아요. 이 동의보감에 따르면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장에도 좋고 기력을 보충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재료들이 엉킨 살을 푸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맞춤 식단이네. 저게 엉킨 살이 풀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보니까. 아유, 이게 웬일이야. 맛있겠는데? 네. 많이도 했네.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엉킨 살들을 풀어주는 데도 도움되는 그런 식단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빨리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 딸내미 레시피 어땠어요? 아유, 그럼 내가 이 밥을 다 먹는 거 봐. 저희 엄마 한동안 입맛을 잃으셨는데 이날은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